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하면 월등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아가들 데리고 복숭아밭 개나고 복숭아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원래는 장마도 길고 해서 과수원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기 원두막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워요. 원래 복숭아 가격이 좀 비싸죠? 복숭아가 네. 시간 너무 많이 맞아서 다 써먹어요. 복숭아. 그렇죠. 장마 끝나고 나오는 복숭아도 대부분 쓰는데 향도는 없죠. 향도 있어. 향도. 향도가 이제 집에 따는 거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향도도 딱딱합니다. 요즘 무료로 향도가 둘, 넷, 여섯, 일곱. 여기 7, 이거 7개 들어있는 것은 얼마나 해요? 3만원. 황도는 아직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금 요즘 나오는 딱딱한 황도 있는데 황도가 무료로 나오는 거지. 네, 아직 황도입니다. 볼란볼란해 보라니까 다 썩었어. 원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 썩었어. 네.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이것이 황도인데 아직 딱딱하답니다. 깨끗해? 응, 딱딱하대요. 복숭아 먹을 수 있어요? 응. 먹을 수 있어요? 먹어봐. 어디 보자. 먹을 수 있나? 달달해. 예진이 봐. 예진이 먹어봐. 오. 아, 못 먹는데. 새벽에 내려와서 이건 그래도 상품으로 골라놓은 거잖아. 아, 이건 되게 딱딱하다. 지금 맛보기로 주셨는데 당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원래 농사가 날씨가 안 좋아서 농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드실 것 같아요. 요거 요새 세개랑 이렇게 많이 지금 농사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어떡해요. 너무 고마워요. 일이 또 해야 또 내년에도 같은 관심을 또 찾아주시죠. 네. 작년에도 왔었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일이 찾아주셔서. 그거야? 오. 예진이도 죽여야지. 우와, 우와. 또 먹어? 먹니? 먹어보면 알지. 이 월등 복숭아 맛을. 아, 맛있다. 맛있다. 예진아, 한번 해봐. 맛있다야. 아, 맛있다야. 깎은 거는 씻어 먹는 거 아니지. 그냥 먹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맛있는 과일도 많이 드시고 다음 영상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흑만성 농장입니다. 오늘 아기들이 낳은 즐거운 나들이 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